1년 전에 있던 옷인데요.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하도 뜯었다 해가지고 옷이 낡아서 못 입어요. 그래서 이 옷이 지금 3버튼인데 2버튼을 해가지고 새로운 원단을 가지고 이 옷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잘라낸 다음에 만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제가 옛날에 입던 옷이에요. 근데 연습하는 사람들이 뜯었다 박았다 해가지고 옷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그대로 잘라가지고 한번 양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3버튼이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3버튼이었는데 2버튼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그대로 자르기만 하면 돼요. 품은 허리 쪽이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허리 쪽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내리 깎이는 선이죠, 여기. 시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꺾이면서 이제 애를 꺾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라도 재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라도 그대로 떼어냈습니다.
항상 우라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헷갈려가지고 그냥 하는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뭐 재단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주머니 속 아웃포켓으로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주머니 좀 입술 주머니로 할 것인가 아웃포켓으로 할 것인가 지금 생각 중 있습니다. 앞판에 그냥 심지를 붙여야 되니까 심지를 잘라줘야 되겠죠. 이건 지금 밑가시인데요. 심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놔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박고 이쪽도 이렇게 쭉 박고 이건 밑가시고요. 밑가시 그리고 이건 앞판입니다. 네. 이걸 잘라줘야 되겠죠. 이게 꺾인 선이고요. 이걸 이렇게 박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야죠. 이렇게 박고, 여기 주머니 잘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날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좀 이따 자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 표시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게 왼쪽이니까 왼쪽 학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걸 학고라고 합니다. 학고. 왼쪽에. 한쪽만 하는 거니까요. 네. 여기는 주머니구나. 주머니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테이프를 안 쳐줘도 될 것 같은데 짱짱해서 테이프를 안 쳐줘도 될 것 같아요. 테이프 안 치고 그냥 하겠습니다. 어깨는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어깨는 쭉쭉 늘어나서 이게 원래는 테이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테이프 치겠습니다. 이걸 다 대라 그래요. 안 늘어나잖아요.
꺾임선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꺾임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리 꺾임선이 이렇게. 이 안쪽에다가 붙여줍니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꺾임선에서 한 9인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꺾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안에서 안 늘어나요. 티판도 내기는 데만 붙여줍니다.
좀 적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안마에부터 하고, 안마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애기 달아놓고, 손도 어깨를 이어야 되겠죠. 역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티판 렉도 테이프 붙여야 되는데 안 쳤네요. 티판 렉도 야물테이프를 쳐야 되겠죠. 소매를 달라면 늘어나서 이쪽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쳐줘야 돼요. 개싱을 하고 테이프를 치고 개싱도 붙일 겁니다. 저쪽에서 뜯어낸 개싱이 있는데요. 개싱을 붙여줄 거예요. 저쪽 몸판에서 뜯어낸 개싱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고정을 시키는데,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손으로 떠줘야 되는데, 뜰 수가 없잖아요. 사놓아서 고정을 여기 하고, 가봐야 될까요? 이것도 덜렁거리니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꺾어지는 거니까요.
똑같이 놓고 여기다 칼집을 닦아준대. 이제 여기가 만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대로 해도 되겠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 왔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틀어놓죠. 약간 좀 적네요. 한 반인치 8분의 3 정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분의 3 정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박아 가지고 뒤집었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저는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하나로 어 이제는 지금 그래서 약간 키워줍니다. 8분의 3 정도 지금 이쪽으로도 키워야죠. 이렇게 밟으려나? 지금 이건 지금 시접이 포함된 거네. 시접 포함이 안 됐잖아요. 시접을 키워서 이것도 지금 쭉쭉쭉 늘어나잖아요.
바로 와가지고 뒤집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원단이 자꾸 들려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다 쳐져 버리고 있습니다. 아래다가 이 부분에다 이렇게 쳐주는 거죠. 못하라고. 위치가 커야 되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에 쪽에 접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잘라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잘라도 되고요. 이 부분은 들고서 약간 아래로 안으로 적죠. 이렇게 여기 적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달릴 거니까 지금 밑가시를 먼저 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고 여기서 쭉 이렇게 받고 여기까지만 받고요. 이 표시된 데까지 여기까지만 받고 또 위를 가서 이렇게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다 완성을 안 시키고요. 그래가지고 LED를 먼저 달고요. 카라를 먼저 달고 나서 나머지 완성시키겠습니다.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못 보겠지.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중앙에서 만나봐야 돼. 지금 잘 봤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도 있죠. 원단이 두꺼울 때는 한쪽을 쳐줘야 됩니다. 여기 커튼에서 이동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커튼에서
어디서? 그러시구나. 앞으로 가지 않게끔 테이프 붙여주면 된다. 그럼 손을 떠줘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밑가시에다가 테이프를 운반하고 고정이 되게끔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고정은 시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려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넘겨놓고 이렇게 넘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안 넘어오잖아요. 밑가시가 안 그러면 박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박아줘야 되거나 손으로 뜯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붙여놓으면 뜯을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얘리도 먼저 박아야 되는데 내일도 안 그러면 떠줘야 되고요, 내일도. 내일도 붙여버리겠습니다, 좀 더.
3인치입니까? 3인치 안. 안쪽에도 붙여주겠습니다. 뜻하니까 대신에 10반이면 되겠는데? 18, 14분의 3. 소면 항상 날릴 때요.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에. 이렇게 보면 여유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활동분이.
소매를요, 소매산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동산에서, 대충 가서 이동산에서, 원판 이동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1인치를 앞으로 옮겼어요. 이동산을. 옮겨가지고 소매를 다니까, 경험을 마치니까 소매 잘 달릴 것 같아요. 이제 반드시 떨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소매산을 맞췄습니다. 소매 여기에서 왁기에서 이동산을 1인치로 옮겼어요. 보통 보면은 이 왁기산에서 소매 이동산이 4분의 8분의 3, 4분의 3, 많이 올라간 것은 1인치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소매 달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동선에서 이게 몸판 돌아가는 쪽 있죠. 몸판 돌아가는 이 라인하고 소매 안 물 라인하고 여기가 딱 맞아야 돼요. 여기가 곡선이 두 개가 안 맞으면은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소매가 안 놓입니다. 완전히. 막 옷을 입었을 때 입기 전에도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들어보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치는 것은 많이 해봤는데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 작업을 하면은 좀 편안하게 좀 잘 될 것 같아요. 작업은 지금 처음 작업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진짜로 멋지게끔 만들어서 좋은 원단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84강좌는 연습 강좌라고 좀 봤습니다. 저한테 돌아가는 데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좀 똑같이 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앞판 지금 밑에 암홀 밑에요. 지금 소매는 잘 달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 달렸어요. 그럼 이제 패드를 달아야 되겠죠. 그래, 항상 이 뾰족 한 데가 밖으로 가게, 뒷판으로 가게. 중앙 표시해놨죠. 중앙에서 1cm만 앞으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밥은 선 그대로 박으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다림질 하면은요, 실루엣이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박은 선에도 안 박고 그 옆에다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다려도 안 다려집니다. 똑같이 지금 이것은 다른 분들 다 손으로 일일이 하거든요. 실버 해보니까 그렇게 뭐 고급 제품은 아니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얼마가 이동이 됐냐면 소매산이 이거 반대편 똑같이 이동하면 되겠죠. 1인치네요. 1인치 반대편도 똑같이 1인치가 이동하면 됩니다.